네, 명곡들의 향연 야구의 산다 이성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이제 야구 시작해서 행복하게 한 주 보냈습니다. 네, 아, 저 이 들어오기 전에 나왔던 그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 92년에 그 앨범을 제가 선물로 받았거든요. 늦게 받으셨네? 네, 좀 늦게 받았어요. 늦게 받았는데, 아, 전 그 전까지 그 미국 헤비메탈 위주로 들었어요. 나 영국, 네. 영국 무시. 네, 영국은, 아, 영국 그, 아니, 죄송합니다. 그깟 섬나라, 막 이러고, 막 그랬다가, 아, 과거에. 어린 영국비야. 어린 시절에 정우영 씨가, 예, 네, 고등학교 1학년 막, 2학년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앨범을 처음 딱 그, 막, 아, 저 사실 그 비틀즈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아, 그때부터 뭔가 이게 많이 바뀌래요. 난 그, 전기 기타는 미국만 치는 건 줄 알았어. 그 어린 시절에. 아무튼 야구의 산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본격, 아, 본격이 아니구나. 목마른 야구 갈증 해소 프로젝트 야구의 산다. 예, 이제 제 3구를 던지겠습니다. 받아라. 얍. 예, 받아라. 얍. 예, 현재 25분의 아주 폭발적인 시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 오붓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올려 주시면 대부분의 댓글을 소화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좀 올려주세요. 예, 인터랙티브한 방송, 제가 꿈꾸던 방송이거든요, 사실. 소진 씨는 언제 나오냐가 지금, 첨예한 관심사. 소진 씨 나오죠. 예, 저희 꿈은. 예, 꿈은 소진 씨가 나오는 게 일단 목표인데,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그 실시간 시청자 수가 25명은 좀 넘어가지 않아요? 사실 유튜브에서 저희가 아직 제대로 이육을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 그 저희 SBS 팟캐스트 브랜드 골룸 시리즈에 이제 첫 해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는 예. 그냥 폭발적이더라고요. 폭발적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좋아요. 뭐. 아, 그렇습니까? 그게 40대 아재들의 비디오로는 승부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저 헤어스타일 바꾼 거 잘 먹히고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잘 먹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승엽 파마? 이승엽 파마를 하고 얘기하셨죠. 근데 네. 별 반향이 없었죠 그때. 이승엽 파마를 했는데 그 이승엽 승엽신이 헤어스타일 바꿨어요. 그래서 살짝 지금 삐진 상태입니다. 아, 예. 자, 그럼 댓글 좀 볼까요? 비디오도 예. 오디오도 완벽하시다는 누구야? 저희 아는 분이죠? 이러면 안 돼. 아이, 이러면 안 돼. 너무 내부자그레인 게 티가 나네. 아이. 아무튼, 예, 이렇게 야구가 시작이 됐고요. 예, 오랜만에, 여기 그, 몇 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대본에 있는 질문들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중계한 소감이 참 오랜만이라서, 야, 야구가 이렇게 긴 스포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체력이 묻힌다? 어우,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꽤 오래 했지 했는데 6회야. 처음에, 창원에서 할 때. 아, 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날이 아직 좀 쌀쌀해서. 그리고 제가 그날 창원에서 처음에 중계를 하는데, 그, 도시락을 먹은 게 얹혔어요. 그래서 더 이, 힘든 걸 느끼면서 중계방송을 했었죠. 그때 이제 그 개막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많은 분들께서 또 봐주셔서 정말. 그날이 첫날이었잖아요. 네, 첫날이요. 첫날. 그 경기에 그 네이버 네. 누적 접속자 수가 7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 경기가. 그 작년에 경기당 평균 누적 접속자 수가 21만 6천 정도였더라고요. 야. 그 정규 시즌에 거의 3배 넘는 팬들이 인터넷으로 그 경기를 보신 거죠. 그만큼 이제 야구에 그동안 젊은 층들이 목말라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노년층들의 채널은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청률이 한 0.2%대 정도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이동현 해설위원의 데뷔전이었던 그
KT와 하나의 경기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이제 0.12. 물론 이제 낮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젊은 층들이 오히려 이제 그 태블릿이나 또 전화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고 주 시청 주도층인 5, 60대는 아직까지 야구가 시작하신 걸 좀 모르셨을 수도 있다. 예. 그렇지 않나. 시청률이라는 것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내용들인데 예. 저희가 나중에 차차 야구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시청률 얘기는 언젠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는 하거든요.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가 바로 로켓 이동현 해설위원의 데뷔전이었죠. 데뷔 중계였습니다. 데뷔 중계였는데 중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어제 중계 방송을 하는 동안 이동현 해설위원에게 문자가 한 200통가량 왔다고 합니다. 톡이 200통 정도 왔는데 은퇴식 날 받은 톡의 수를 추월을 했습니다. 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톡의 주된 내용은 축하한다. 야, 잘한다. 대단하다, 동현아. 이 톡의 수가 은퇴 축하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야, 동현아 축하해를 넘어섰다. 그날 은퇴도 정말 모든 미디어, 대한민국 모든 미디어의 주목을 받은 엄청난 은퇴 경기였는데. 아, 그럼요. 예. 차명석 단장의 눈물과 함께. 박세혁 선수 삼진자 뽑다. 그렇죠. 이건 정말 역사적인 그런 세레머니가 됐죠. 예. 그런데 댓글이래. 이 톡의 수를 추월을 했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이동현 위원이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방송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방송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살짝 맛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동현 해설위원과 이제 함께 중계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큰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동현 위원도 마찬가지고 KBSN의 봉준근 위원도 마찬가지고 MBC 스포츠 플러스의 심수창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08년부터 KBO 리그가 전경기 중계 체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매 경기가 이제 중계 방송이라는 게 되다 보니 그 미디어에 익숙해진, 물론 이동현 위원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데뷔를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전경기 중계 시대를 10년 넘게 살아온 선수들이거든요. 이 새 해설위원, 신입 해설위원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봉준근 위원 같은 경우는 1년 앞서서 데뷔를 하긴 했지만 근데 이 새 해설위원들은 이전의 해설위원분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다르게 딱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해설가다라고 선수 생활에 거의 절반가량을 보냈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게 말문이 트여서 들어왔어, 다. 맞아요. 어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전혀 초짜 같지 않은. 네. 심수창 위원도 그 중계 해설 전에 유튜브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방송인이더라고. 심수창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야구 미디어에 종사하던 아나운서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어쩔 수가 없어요. 비디오로도 오디오로도. 내부자잖아요. 아, 그렇죠. 내부자니까 뭔가 이제 그 인터뷰라는 것에 있어서 끌어낼 게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은데 이쪽으로 초반에 이제 특화를 시켜서 나가다 보니 심수창 위원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같은 뭐 캐스터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아나운서들도 굉장히 위협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심수창 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글발까지 존재를 한다면 제2의 짐바우튼도 가능한 제2의 짐바우튼도 물론 이제 폭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굉장한 그런 인재들이 이제 이 방송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또 새로운 또 뭔가 그 방송의 야구 방송의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 아닐까. 더 글랜빌 이런 ESPN 해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낸 책의 상당 부분 본인이 쓰고 그 정말 다방면 미디어에서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글랜빌 형이 그 형이잖아요. 그 The Game From Where I Stand. 네, 네. 그 원래 글랜빌 형도 굉장히 좀 그 뭐지 입담꾼으로 소문이 났던 그런 형님이고 형 맞나? 기억이 안 나네. 뭐 아무튼 지난주부터 로드 형 그러고 막. 아니 로드 형 같은 경우는 사실 친구죠. 저랑 저랑 뭐 친구니까. 예.
멘도사 누나는 좀 너무 너무한 게 아닌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정우영 캐스터님은 입사 처음 중계 들어가실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첫 중계 들어갔을 때 뭐 거의 말을 못했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뭐 한 제 첫 중계 방송이 볼 스포츠로서는 첫 중계가 당구였습니다. 거의 뭐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당구 치세요? 당구 치죠. 어, 그래요? 네, 당구 한번 제가 갑시다. 당구 기가 막히게 제가 입으로는 칩니다. 네. 대부분 입으로는 기가 막히죠. 예,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 골프 중계 지난 겨울에 야구를 잘 못하는 거 제가 알아요. 골프도 뭐 기가 막히게 입으로는 뭐 예. 아, 정우영 아나운서 팔토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디자인입니다. 이게 디자인, 옷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네. 옷 디자인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예. 중계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 이 정도고요. 그리고 중단 소식만 전하던 기자들에게는 또 단비가 내렸을 것 같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선수단과의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선수 인터뷰 이제 경기당 한 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 쓸 수 있을 거리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가 보니까 막 AP, AFP 이런 외신들 와 있고 막 오 이거 웬일이냐 막 기사 쓰고 막 Why are you here? 이런 거 한번 물어보셔야지. 누가 침을 뱉나 안 뱉나 막 이런 거 막 보고 있고 기사거리는 뭐 이 시대에 좀 넘치더라고. 뭐 무엇보다 야구 경기 자체에서 워낙 많은 스토리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예, 행복해졌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야구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 일상이 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고. 저도 이제 확실히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야구장 가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만 가니까 네, 그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일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 생각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물론 뭐 야구 뉴스는 아닙니다. 이게 충격적이라고 해서 되나? 고향 오리온스에 강일준 감독이 복귀를 했어요. 창원 LG에서 농구죠. 예. 창원 LG에서 2011년 이후에 이제 해설위원 MBC 스포츠 플러스와 또 KBSN 스포츠에서 해설위원을 하다가 KBL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던 강일준 감독이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사실 야구랑 농구랑 굉장히 친합니다. 특히 여름엔 야구, 겨울엔 농구. 네, 뭐 올해 하기도 했는데 보통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대부분의 학교나 이런 그 학교들이 그 야구부가 있는 학교와 농구부가 있는 학교가 좀 그 겹치는 맞아요. 학교들이 좀 있어요. 네. 과거에 특히 좀 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명문 고등학교들이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이제 야구부가 네, 있었고 이제 농구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야구 농구가 좀 친하게 서로 어울리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야, 이 강일준 감독의 컴백 소식이 우리 노 감독, 야구 노 감독들을 또 얼마나 설레게 할까. 이게 저는 또 이게 자, 우리 여기서 더 가면 위험할 것 같아. 위험하죠. 아, 예.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그래도 이 또 그 올드 스쿨러들의 또 세상도 또 아니 저 연세 드시면 어떻게 사세요 다들. 한 번 아웃됐다고 그냥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인생이란 게 예? 실패에서 경험을 얻어서 더 좋은 지도자가 됐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뭐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었다면 다음 또 감독직에서 또 다른 예? 다른 뭐 그런 또 기회를 꿈꿀 수도 있고. 그런데 오리온 팬 한 예. 분께서 그냥 예리한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예, 예 충격적입니다. 예, 충격적으로 예. 받아들이실 맞아요. 수도 있는 뉴스가 맞죠. 그리고 강병철 감독, 김병철 감독, 피터 팬, 우리 피터 팬 형님, 정말 농구자들은 다들 김병철 감독 되는 걸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다는 다들, 것 같더라고요. 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뭐 그건 뭐 농구 기자뿐만 아니라 아마 고향 시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자 이제 저도 이제 올드스쿨 계열 맞아요. 네. 올드스쿨임을 부인하지 않는 두 명이 하고 있는 네. 방송입니다. 저희들 다 아저씨고 네. 근데 사실
아, 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그런데 위험해요. 여기까지 농구행 여기까지. 저 농구 중계 안 한지 지금 아 작년에 핸섬 타이거스 때문에 좀 하긴 했구나. 예, 그래도 팀 간 농구 중계 안 한 지가 꽤 돼서 여기까지 딱 맞고. 자 그리고 이제 그 팀 간 연습 경기, 팀 간 교류전이 또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각 팀의 전력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마냥 행복하시진 않죠. 암울한 현실과 마주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니까. 야구가 시작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하지만 야구팬들은 네. 그게 숙명이라는 걸 다들 너무나 그럼요. 잘 알고 계시니까. 네, 다들 알고 계시니까 또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것도 이제 즐기고 계시면서 아 맞아 이랬지 야구가 이거였지 라는 생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 중요한 점은 연습 경기에서 확실히 얘다. 오 좋아. 잘 데려왔어 하는 선수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선수가 좀 눈에 띄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이 이제 며칠 전에 그거 가지고 기사도 저희 뉴스에 냈습니다만 2020년이 한국 야구의 에이스 세대 교체의 원년이 될 조짐이 보인다. 제가 뭐 주간야구 가서도 몇 번 얘기했었고 여러 매체에 뭐 글도 많이 썼습니다만 한국 야구가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윤성민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에이스 육성 실패에 그렇죠. 예. 시달린 리그거든요. 왜 그럴까 진짜. 아, 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얘기할 거또 계속 나오네. 시청률 얘기. 아니 이거 시청률 이건 오늘 얘기할 거야. 아, 투수, 지금 투, 얘기할 거예요? 투수 아. 육성 얘기는 나중에 얘기할 거야. 아, 에이스. 아. 예. 예. 그럼 지금 그, 에이스. 그랬는데 진짜 오랜만에 에이스감의 제목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일단 작년에 이영하 선수 나타났고 이번 연습 경기에 박세웅 선수 지난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박세웅, 그 다음에 최원태 선수 3년 연속 10승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연습 경기 때 구속이 작년 시즌 평균보다 2km 더 빨라진 우완 3명이 리그 최고의 25세 이하의 우완 3명이 리그 최고 투수, 토종 투수가 된 게 언제인지 너무 가물가물해서 찾아봤더니 네. 2003년쯤이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김진우, 배영수, 김수경. 아. 25세 이하의 젊은 우완 3명이 있었던 때인데. 그러네요. 예. 근데 그때 이 세 선수가 리그 최고 에이스라고 말하기 좀 뭐했던 거는 정민태, 송진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리그에서 이 우한 젊은 우한 에이스 세 명을 볼 정말 희귀한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너무 좋다. 예, 그것 때문에 설렜습니다. 예, 좋다. 사실 뭐 여기서 뭐 좌우를 가르는 것은 아니, 이거 좌우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 같다. 아무튼 이게 좌우. 근데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가 그 파이어볼러의 이 계보를 쭉 가다 보면 물론 그 전에 올라가면 또 이제 뭐 저 장태형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부터 이제 좌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프로야구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오른쪽은 이제 파이어볼러들이 나왔죠. 이제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동열이 형님이나 요즘에 왜 계속 이렇게 형님 하니? 선동열, 네, 최동원 이 두 쌍두마차가 있었는데 여기 또 김신인 감독도 뭐 그렇죠. 예, 우완이 그 위에 이대진 뭐 정민태, 그렇죠. 정민철 그다음에 네. 뭐 짧았지만 염종석 다 오른쪽인데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좌완 트로이카가 왔고 거기에 뭐 삼성 차우찬까지 또 그렇죠. 왼쪽들이 대세가 됐다가 여기서 이제 또 그들의 계승자가 정말 오랫동안 안 나왔다. 안 나왔죠.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오고 있는 이 세 명. 이영하, 최원태, 박세웅. 아 기분 좋다. 최원태 선수 그 경기 제가 중계했잖아요. 아 네네. 예, 저는 이제 스튜디오 중계를 했었는데 사실 최원태 선수가 원래 포심으로 150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원래. 하지만 투심으로 갔죠. 네, 투심으로 갔고 투심으로도 첫 해 초반 같은 경우는 구속이 그래도 140 후반대가 됐어요. 근데 첫 여름나기 때 그때 이제 구속이 대폭 하락을 하고 그 당시에 최원태 선수가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좀 힘든 걸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뭔가 그 이듬해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인의 뭐 구속이 안 올라오는 것에 대한 속상함도 좀 있었겠지만 첫 해 그 힘든 걸 느끼고 어느 정도 이걸로 버텨내는 방법을 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138 후반, 139 이 정도로도 통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맞습니다. 투심 땅볼 유도형 투수로 그러니까요. 갔죠. 근데 거기서 지난 경기에서 딱 1회 147, 145 딱 나오니까 야 됐다. 저한테 한국 야구 됐다. 전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구속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또 댓글도 볼까요? 원태인 선수도 기대합니다. 원태인 선수 기대되죠.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선수들 기대됩니다. 여기에 소형준, 뭐 지금 이제 LG의 이민호, 김윤식 이런 투수들. 그렇죠. 네, 전문 투수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어느 정도 좀 희망찬 나가 되지 않을까. 나 서준원. 오, 네, 맞아요. 오, 깜짝. 저 그때 그 NC랑 연습 경기 개막전이었죠. 그때 역시 또 보면 지가 중계한 것만 기억나고 보면 지가 중계한 것만 그것만 최고의 경기를 맨날. 아유, 아무튼 야 150 초반에 한 2회 정도까지 구속 유지 딱 되는 거 보면서 마지막에 교체하기 전까지도 140 중반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제 한 141, 2 갔다가 그래도 힘줘서 던질 때는 145 이렇게 나오니까 야, 이 좋다. 그때 그 느낌 딱 받았어요. 한현희 투수가 어릴 때 저렇게 성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모습 다시 보는 거예요. 한현희 선수가 지금 뭐 그렇게 안 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준원 선수가 그때만큼의 좀 포텐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네. 반가운 얼굴 중에 하나였습니다. 윤성빈 선수도 그 대열에 들어가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예. 이 선수들 다 무럭무럭 좀 성장해서 저 지난 그 프리미어 12 한일전에서 느꼈던 그 충격과 공포. 진짜 그 좌절감. 진짜 열받아.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 그때 그 9회 나온 그 야마사키인가 그 친구 빼고 그 7, 8회 나왔던 157, 158 얘네들. 나중에 그 얘기 하려고요. 그래. 막 내려와서 때리고 싶었어요, 진짜. 이거 근데 이 같은 선수들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비슷했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왜 이래 이랬던 마음이 이제 갑자기 우리 선수들 또 연습 경기 때 보니까 살짝 좀 녹기 시작해요. 그래. 우리도 있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내년 WBC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저도 걱정입니다. 예. 내년 올림픽도 걱정이에요, 지금. 큰일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것도.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느낌에 초장거리 홈런이, 많이 나오나 싶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로맥이 문학에서 때린 두 방, 그다음에 로하스가 첫 두 경기에서 때린 거, 그다음에 김재환 선수가 잠실의 좌중간을 넘겼는데 그 왼쪽을 넘겼는데 작년에 찾아보니까 김재환 선수의 잠실 좌월 홈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LG 선수들 고척돔에서 때린 홈런들도 그렇고, 작년에는 약간 못 보던 비거리의 홈런들인데 그 수비수들이 아예 못 움직이는 홈런들이잖아요. 그런 홈런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오길래 올해는 홈런이 좀 더 나오려나? 혹시 공이 뭐가 또 좀 바뀌었나? 이게 그 뭐 이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또 추가 공 이야기. 작년에 미국의 사이버메트릭스계에서 나왔던 연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공의 특성, 공의 비거리를 좌우하는 특성으로 모든 리그들이 품질 관리를 하는 부분은 공의 반발 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자면 땅에 튀었을 때 얼마나 튀어 오르냐. 이거를 이제 품질 관리하는 건데. 솔기도 있다면서요, 솔기. 작년에 세이버메트릭스계에서 나왔던 연구들이 그거 말고도 리그가 품질 관리를 들여다 보지 않는 요소들. 예를 들어서 가죽의 재질, 실밥의 실의 굵기 이런 부분들이 공의 비거리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갑자기 이 홈런이 폭증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제조 공정의 아주 사소한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연구도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해 우리 야구도 KBO도 현재 품질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주
그 제조 공장의 사소한 변화가 공유의 특성 변화로 이어지나 혹시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뭐 눈에 띄는 변화 없다 뭐 이제 이러고 그리고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홈런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홈런 빈도가 작년 시범 경기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홈런이 작년 시범 경기 때보다 오히려 약간 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주간야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시범 경기 기록들 중에 믿을 거 하나도 없는데 정규 시즌과 연관이 있는 걸로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리그 전체의 홈런 빈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범 경기 때 홈런이 자주 나오면 정규 시즌 때도 자주 나온다. 그렇죠. 뭐 당연히 합리적인 얘기죠. 이거는 뭐 그 시범 경기 썼던 공을 그대로 쓰고 그 선수들이 그대로 뛰니까. 그리고 시범 경기 전체 리그 타석 수는 어느 정도의 샘플 사이즈 확보가 네.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너무 경기 수 작잖아요. 아직까지 네.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긴 한데 현재까지의 홈런 빈도는 작년보다 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줄었더라. 그래서 뭐 아직 올해 뭐 공에 뭐 변화가 뭐 있다거나 뭐 홈런이 더 많이 나올 거라거나 이런 걸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많은 팀들 사실 올 겨울에 몇몇 팀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슬림화에 중점을 둔 트레이닝을 했고 어떤 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벌크업 이런 식의 피지컬이 중요하다는 방향을 간 팀들이 있는데 이 두 사이의 격차가 좀 벌어질 수도 있나라는 그냥 이거 혼자만의 가정. 그래서 이거 초반 시즌 들어가면 초반에 주목해서 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야구가 참 다방면으로 볼 만한 그 거리가 참 많은데 왜 다들 한 방향으로만 볼라 그럴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야구에 산다가 할 일은 야구는 이렇게만 보시는 것보다 뭐 다양한 길이 있어요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저희의 임무가 아닐까. 그래서 이성훈 기자가 그래서 또 이제 하기로 했다 이런 네. 거 이런 거 이제 하기로 했다 말씀드리는 건 시범 경기로 봤을 때 작년보다 홈런이 더 많이 나올 거란 조짐은 현재까지는 없다 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형 홈런이 이제 가끔씩 나오곤 있지만 이게 이제 그냥 착시 효과였다. 네, 네, 그러니까 저, 네. 너무 이 눈에 띄는 것 때문에 그런가라고 해서 데이터를 봤더니 아직은 아니더라. 네. 자, 그러면 이거 해 오셨어요? 이거 뭐야? 2020 시즌 5강 이건 아니 이런 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 우리 알잖아. 그래요? 네, 이거 하면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오케이. 그럼 5강 예측은 나중에 저 그 다크호스만 한번 찍죠. 네, 오늘 끝날 때쯤. 자, 그러면 마운드 최강 팀과 타격 최강 팀 예상. 요건 한번 해볼게요. 요건 한번 우리 한번. 먼저 하시죠. 김지찬 인터뷰는 언제쯤? 빨리 가라잖아요. 예, 예. 저희가 딱 반대면 하겠습니다. 마운드 최강 팀, 타격 최강 팀 예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개인 의견입니다. 마운드 최강 팀은 키움 봅니다. 키움 보고 타격 최강 팀은 NC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방어율 평균 자책점만 나중에 따지면 저는 1등은 두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평균 자책점은? 그리고 득점은 SK와 두산의 접전이 아닐까. SK와 두산. 두산과 SK. 예. 아, 저는 그 마운드 최강팀을 생각을 할 때 지난 시즌에 그 FIP나 WHIP로 봤을 때 지난 시즌에 키움도 나쁘질 않았어요. 나쁘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 팀이 이제 손혁 감독이 왔다는 거죠. 손혁 감독이 왔으면 사실 지난 시즌에 나이트 코치의 투수진 전반적인 운영이 아니라 경기에서의 나이트 코치의 운영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들이 국내 야구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에 손혁 감독과 나이트 코치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물론 사실 손혁 코치가 지금의 키움의 투수력에 판도 깔고 갔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매니저로 왔지만 뭔가 좀 나이트 코치가
지난해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 우리 국내 야구 팬들, 야구인들이 느꼈던 그런 아쉬운 부분을 소녀 코치가 좀 채워주면서, 긍정적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좀, 최강의 투수력의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강의 타격의 팀은 NC가, 아니, 그냥 그 뎁스 자체가 좀 너무 두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그, 창원 NC파크, 창원 NC파크가 뭔가 좀 타자 친화적인 네, 파크팩터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구장님에 또 더불어서 뭔가 NC가 올해 좀 타격에서 좀 큰 일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타격은 그래도 두산이 물론이죠. 물론 우승팀.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30분 땡 됐으니까 우리 저 김지찬 선수 코너 이름 폰터뷰로 정했습니까? 저는 안 정했는데 PD가 정해놨나요? 아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방송 진행을 잘해서 PD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가? PD 콜이 안 들리네요. 저도 지금 그게 의문이긴 한데 의문이긴 하지만 아무 무소식이 소식이라는 그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한번 지금 대본을 찾고 있는데 대본이 없지만 이제 그래도 한번 가봅니다. 자, 그럼 김지찬 선수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찬 선수가 이제 전화 연결이 됐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야구에 산다 정우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예. 김지찬 선수,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요? 조금만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예예예. 예, 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냥 시합하고 또 운동하고 쉴 땐 그냥 잘 쉬면서 있습니다. 예예. 예. 그 프로에서 이제 최근에 뭐 연습 경기뿐만 아니라 또 그 전에 이제 청백전 뛰어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또 청백전 말고 다른 팀이랑 처음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또 청백전이랑은 또 색다르고 예.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팀 다른 팀이랑 경기를 해봐야 이게 또 진짜 재미가 원래 또 느껴지니까요, 그죠? 네.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신인 중에 한 명인데 좀 밖에 나가면 대구 팬들이 좀 알아보고 그러나요? 어떤가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요. 밖을 잘 안 나가가지고요.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예. 그렇게 그런 자세를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청백전에서부터 아주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할 4푼 6리의 타율을 청백전에서 기록을 했고, 네,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성적을 냈는데 김치찬 선수 하면은 일단 그 지난해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타격상, 수비상, 도루상의 올스타까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 경기, 그 대회를 좀 돌아보면 본인에게 좀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 대회가? 그 대회로 인해서 좀 더 제가 또 발전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대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기억이 남는 장면은 그 번트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한일전 때 번트, 네덜란드전 번트. 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김지찬 선수가 의도를 해서 그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 갑론을박도 좀 있었는데 벌써 저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성훈 기자랑 저랑 이거 한번 한번 붙고 들어왔어요. 의도한 거다. 운이었다. 이거 대답 무지 중요합니다. 투수 키를 살짝 넘겨서 유격수 앞에서 백스핀이 걸려서 거기 딱 멈춰선 번트 있잖아요. 네. 의도한 거였나요? 아, 그거요? 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의도한 건 아닙니다. 야! 이겼다! 이겼다! 아니 왜냐하면 아까 그 라온고 강봉수 감독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네네. 그렇게 번트 힘 조절과 스핀 조절하는 연습을 정말 하루에 천 개씩 했던 악바리 선수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 실전에서 그걸 재현할 수 있었다라고 강봉수 감독님은 주장을 하셨거든요.
아 아닌가요? 아 솔직히 그런 연습은 많이 했는데 네. 시합 때 그리고 그때가 아마 8회였어요. 8회 두 점 뒤지고 네. 있던 노하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한 번트를 제가 시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굴리려고 했는데 떴다. 아, 네,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아, 정말 감독님의 예. 그냥 제자 사랑의 그럼요. 사랑이었던 거죠. 예. 아, 그게 또 감독님의 마음입니다. 예. 네, 아, 지난 그 세계선수권 대회 때 어, 5할 2푼 8리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타격왕에 올랐고 어, 미국의 로버트 하셀 3세, 아주 유서 깊은 집안인가 보죠. 3세예요. 네, 3세가 5할 1푼 4리의 타율. 어, 뭐 압도적인 그런 기량으로 이렇게 또 타격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와 보니까 프로 선배들의 공이 좀 어떻습니까? 그 고교 때에 그렇게 느꼈던 것과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 외국 선수들과의 그렇게 또 맞부딪히면서 했던 그런 공들과 우리 프로 선배들의 공 좀 어떻게 느꼈나요? 확실히 고등학교 때보다 확실히 투수 볼이 또 힘도 있고 변화구 같은 것도 확실히 좋아가지고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 맨날 분석하면서 또 연습도 맨날 야간에 나와서 하고 뭐 연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용덕 코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항상 혼자서 그 제일 열심히 경산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였다고. 어. 본인의 야구를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 하셨다는데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강봉수 감독께서 또 자랑을 하신 게 김지찬 선수가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심지어 공부까지 잘한 선수였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맞나요? 공부요? 네. 공부 그냥 어 잘하지는 않았는데요. 어 근데 내신이 4등급? 5등급? 그러니까 공부의 끈을 어 네네. 놓지 않고 있었다는 좀 본인이 좀 그렇게 공부 학업과 운동을 같이 어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좀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그래도 제가 뭐냐 뭐 시험이나 뭐 이런 거 수행평가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막 대충 이런 게 싫어가지고 어. 그런 거 할 때마다 막 아는 대로 그냥 열심히 풀었습니다. 풀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감독님이 말씀하신 하루에 번트 연습 1000개씩 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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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번트 연습 1000개씩 했다. 사실입니까? 아, 1000개까지 모르겠고. 네. 네,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아, 일단 지금 김지찬 선수가 우리 리그에서 등록된 그, 키와 몸무게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작은 편이잖아요. 우리 리그에서. 네네. 예. 네, 근데, 어, 본인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 작다고 뭐 저는 전혀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큰 사람보다 잘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하고 또 나을 거면은 뭐 애매한 것보다 제일 작은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아마 본격적으로 리그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김선빈 선수와 비교하는 그런 뭐 기사들도 좀, 지금도 예, 뭐 많이 나올 것 같고 굉장히 네. 또 김선빈 선수와 좀 많이 비교를 당할 것도 같거든요. 아, 본인이 네. 봤을 때 물론 이제 김선빈 선수는 뭐 이미 지금 10년 차도 넘은 대단한 또 대단한 커리어를 쌓은 선수지만 본인과 이제 김선빈 선수와의 그런 그 차이점이나 뭐 내가 그래도 우리 선빈이 형보다는 뭐 앞으로 이런 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점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저요? 그냥 저는 나중에 다 모든 면에서 잘하고 싶습니다. 어, 김선빈 선수가 타격왕도 했는데 본인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욕심이 있는 건가요? 네, 욕심보다는 이제
뭐 연차 쌓이고 이제 시합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화려하게 소문을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홈런 이 세 개가 기록이 됐던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하나는 2학년 때 쳤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3학년 때. 근데 그 셋 다가 인사이드 파크 홈런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100m 몇 초에 뛰어요? 100m요? 네. 그게 뭐 딱 이렇게 정식으로 되지는 않고. 100m에서 재본 적은 없는데, 그냥, 여기, 경산 처음 와가지고, 네. 체력 테스트 했을 때, 그때, 11초 01인가. 11초 01?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뛰었던 빠르네. 팀에서 본인보다 빠른 선수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요? 아니, 어릴 때. 그동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없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프로필로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게 맞아요? 아, 네네. 아, 그럼 미국에서 언제까지 살았던 거죠? 저요? 아마 두 살 때까지 살다가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네? 네?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고, 아, 그럼 이제 예, 그렇군요. 혹시 그렇다면 이거 저 그 제가 네티즌 질문인데요. 네네. 인사이드 파크 홈런과 때려서 치는 홈런과 어떤 걸 먼저 좀 기록할 것 같은지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 거를 본인이 먼저 좀 기록할 것 같나요? 아, 진짜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인사이드 파크 홈런도 이제 프로니까 또 어깨도 더 강하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 것 같고, 또 넘기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합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저 롤모델이 누군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 김상수 선배님입니다. 김상수 선수. 네. 삼성라이온즈의 지명이 돼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김상수 선수 정도면은 예, 그 또 배울 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네, 특히 그 김상수 선수가 그 연쇄 사인만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도 혹시 좀 본인이 좀 배우고 싶은 점인지 예, 궁금해요.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럼 그런 것도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팬 서비스 예, 중요하기 때문에 팬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데? 팬서비스 저는 정말 잘 있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장에서 보면은 저한테도 사인 한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찬 선수 오늘 이야기 뭐 짧지만 예, 알찬 이야기 또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풋풋한 루키 김지찬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이제 궁금한 거 있었는데. 이 질문 삼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여쭤봤다. 궁금해.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쭤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은 미국 국적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겠네. 그렇죠. 아, 어느 쪽 국적을 선택할지를 왜 이제 시작하려는 선수를 죽이려고 왜 그래? 이게 생각이 늦게 났어. 아. 어쨌든 확실한 건 아깝다. 진짜 한국 프로야구 혹은 어쩌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스타일의 야구를 할 선수가 나타났다. 강봉수 감독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강 감독이 LG의 올드 팬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LG의 좌완 개투요원으로 활약하셨던 분인데 예. 이분이 말씀하시길 현재 김지찬 선수의 번트 실력은 본인이 현역 때 상대했던 전준호 선수보다 낫다. 전준호 선수 현재 NC 코치가 역대 최고의 번터잖아요. 근데 그보다 낫다. 번트 장인이고 현재 교류전에서 아직 번트 실력은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마어마할 거다. 제가 그런데 사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잠깐 좀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이성훈 기자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번트를 대서 투스키를 넘겼고 그 유격수가 하는 곳에서 이제 백스핀이 왔던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감독의 주장이었어요. 강봉수 네. 감독의 주장이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만화다. 뻥이다.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돼. 제가 역대 들어본 그 이야기 중에 제일 말이 안 되는 스토리 중 하나다. 예, 네, 아니 두 번째인데 그 두 가지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선수가 그 프로야구 이 실화예요. 딱 변화구인데 받쳐놓고 있다가 정말 딱 나가다가 변화구인 걸 알고 멈췄다가 이렇게 돌렸는데 넘어갔어요. 그게 근데 그날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의도된 것이었다. 그 투수가 커브가 위주인 투수라 타이밍을 맞춰서 이걸 해서 멈춰서 해서 넘어가는 훈련을 했다. 이걸로 진짜 한 30분을 써.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사실 야구업계에는 이런 식의 약간 믿기 힘든 전설들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근데 김찬 선수가 번트 연습을 그렇게 했다는 건 팩트. 아, 물론 그렇죠. 근데 제 말이 되냐 했는데 그 훈련도 팩트였어요. 2008년 SK야. 안 하는 종류의 훈련이 없었어. 정말 모든 훈련을 다 했어. 그 당시 SK는 맞아. 별의 별 훈련을 맞아요, 다 했는데 맞아요. 그 훈련 제가 알아보니까 진짜 한 거예요. 그거. 와 정말 아 존경합니다. 정말 그 타자 누굽니까 그 타자 예 박정권 선수였습니다. 근데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 훈련 했어. 근데 훈련한 대로 했을 뿐. 나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예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예. 유튜브에 작년 세계 청소년 야구 김지찬 쳐 보시면. 충격적인 번트가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일전 8회에 투수키 살짝 넘겨 백스핀이 있고 네덜란드전의 번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투수 정면인데 거기서 또 백스핀을 먹어서 투수한테 공이 도망가 막. 이제 감독님의 주장은 연습한 거였다. 김지찬 선수의 큰 무기가 하나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걸 아직 교류전에서 안 보여주고 있어요. 아, 예. 과연 언제 보여줄까? 그 어떻게 번트를 대야지 백스핀이 먹지? 하여튼 역대급 네. 번트 장인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예,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김지찬 선수도 이제 프로 선수들의 그런 그 프로래 지금 아무튼 프로 선수들의 그런 그 또 구질에 또 적응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를 아주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바로 KBO가 144경기를 이제 모두 소화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감독들의 반대 의견이 이 팀 저 팀에서 막 솟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성훈 기자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144경기로 결정된 이제 지난 KBO 이사회에서는 약간 이제 찬반양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정확히는 144경기파 대 135경기파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논의가 됐던 주된 논점은 올 시즌이 정상적으로 중단 없이 갈 확률은 낮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계속 이제 2차 유행의 가능성을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했을 때 미리 조금 줄여놓고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때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 경기 수를 줄이는 게 맞느냐에 대한 토론이었다고 해요. 거기서 다수결로 일단 시작을 144경기로 하고 중단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경기 수를 줄이자는 쪽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하는 144경기 무리다라는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144경기로 월요일 경기와 더블헤더가 열리면 이제 기존의 엔트리일 때는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뛰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한국 야구의 선수층을 감안했을 때 경기의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뭐 감독으로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걱정입니다. 예, 예. 그게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100만 대 경기냐 아니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것 말고도 다른 목소리들 고려해야 될 목소리들이 많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일단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내 경기가 무리다. 100만 경기, 100만 내 경기 싫어요. 라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스타 선수들은 일단 경기, 일단 모든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고 싶어요. 이건 뭐 좀 덥다고 해서 오늘 나가기 싫어. 이런. 에이, 아, 그런 선수가 어딨어요? 없습니다. 예. 모든 선수들은 경기에 나가서 게임 뛰어서 홈런 치고 싶고 삼진 잡고 싶어 하는 모든 선수들. 선발 한 경기라도 빠지면 그럼요. 삐져요. 다음 날. 예. 그날 삐져요. 예. 그리고 혹시나 경기 수가 줄었을 때 연봉 축소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죠. 스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기 수 축소에 찬성할 이유가 없고. 후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월요일 경기 그다음에 더블헤더 때문에 늘어날 엔트리가 정말 하늘이 준 기회거든요. 그렇죠. 예. 더더욱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수들 중에서는 이 100만 내 경기 일정을 줄여달라고 하는 선수들 목소리 없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 힘들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건 그 매니징을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선수들 입장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야구 업계 뭐 구단의 이제 이 매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구단과 각종 협력 업체 그렇죠. 뭐 야구가 굉장히 작지만 산업 생태계인데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누군가의 일자리 누군가의 오늘 하루의 수입인데 이 한 경기의 소중함을 생각했을 때 최대한 많은 경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업계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부 포털 사이트들의 댓글들 보면 이제 경기 수준 떨어지면 눈 아프다. 뭐 수준 떨어지는 경기 못 보겠다. 뭐 이제 이런 근데 그 의견도 있는데 진짜 대세일까요, 그게? 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네, 저도 제 주위에 사실 야구 팬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수준 약간 떨어져도 우리가 그 경기 수준 높은 경기 보면 사실 메이저리그 보죠. 근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내가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볼 수 있는 야구 한 경기가 그 정말 메이저리그 수준과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보기 싫어일까? 아니면 수준은 조금 낮더라도 오늘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뛰는 경기를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더 클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후자의 마음이 조금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100만 내 경기냐 아니냐를 이렇게 흑백으로 딱 가를 수 있는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게다가 이 코로나의 변수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신중하게 리그는 결정을 해야 하고 100만 내 경기로 결정한 것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수준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뭐 제가 뭐 KBO 캐스터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예전에 메이저리그 중계 방송할 때 포스트 시즌에서 시즌 MVP 출신인 조시 해밀턴이 평범한 플라이볼을 놓치면서 그 팀이 시즌이 끝났습니다. 실수를 MVP 출신이 히드랍 더 볼을 하면서 시즌이 끝났어요. 이게 수준 낮은 거예요? 그 플레이가 소위 말하는 아니 우리나라 에러 많고 뭐 이렇다고 해서 수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메이저리그 수준 떨어지겠네? 리그 MVP가 그것도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공 떨어뜨리고 그 팀이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 그냥 제거가 됐는데 아니 야구는 그냥 실수예요 실수 다들 실수 하는 실수를 얼마나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스포츠인데 아 글쎄요 저 뭐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 중계방송 할 때는 그랬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 쟤들 똑같네. 일본 야구 중계 방송할 때 그랬습니다. 아유, 얘들 똑같아. 이게 보다 보면 드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서 왜 우리나라의
야구는 편하 되고 편회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여론인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궁금한 거죠. 예, 뭐 그러나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그렇죠. 예, 지금 뭐 한 분께서 지금 써주셨는데 그런 수준 싸움, 높은 리그도 사인 훔치고 사인 훔치는 리그인데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에 막 이런 거 하는 리그인데 그건 수준 높습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메이저리그랑 싸우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메이저리그에서 예전에 이제 만들어 팔던 DVD 중에 블루퍼 시리즈, 그 블루퍼가 우리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예, 예. 실수 예. 모음 그거 보면 우리 한국 팬들이 조롱하는 거 몇 배 이상의 정말 희한한 실수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많죠. 아니 당장에 머니볼 영화 보세요. 그 뭐 20연승 향해 가는 팀도 그 마지막 경기 빌리빈 돌려서 왔는데 막 눈에 못 보는 실수하고 있잖아요. 그 그 장면들이 스토브리그 첫 회 그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 장면 모음들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제가 뭐 갑자기 열 내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 그 100만 내 경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현장에 감독님들이 좀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선수층 때문에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될 건 맞는데 그렇죠. 이건 제 개인적인 희망은 이 선수층에 대한 고민이 아까 말씀드렸던 육성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과 시스템 현대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구 한 시즌의 승패는 한 경기 한 경기에 뭐 작전 어떻게 쓰고 뭐 선수 기용을 어떻게 해서 한 경기 한 경기를 이기는 승부이기도 하지만 야구단이라는 조직이 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치르는 장기 레이스잖아요. 네. 그 조직의 핵심적인 역량 중에 하나가 선수의 육성이고 근데 한국 야구의 최근 특히 21세기 이후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두드러졌던 흐름은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육성 시스템의 현대화 과학화가 많이 쳐져 있어요. 스포츠 과학과 최신 이 뭐랄까 선수 육성 방법의 접목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아까 말씀하셨던 프리미어 12 결승전에서 우리가 일본 투수들을 보면서 느꼈던 충격과 공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7-8회 이제 좀 좌상단 이 자막을 바꿔주시겠지만 오늘의 숫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매주 오늘의 숫자라는 코너를 말씀을 드릴 텐데 세보메트릭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숫자는 왜 안 바꾸냐? 아 바꾼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숫자는 2.8 대 0.9예요. 뭡니까 이게? 2015년 대비 일본 프로야구 리그 전체의 평균 구속 증가 폭과 한국 KBO 리그의 평균 구속 증가 폭이에요. 2015년에 MPB의 리그 평균 구속이 141.9km였어요. 근데 2019년에 144.7km가 됩니다. 리그 전체 평균 구속이 2.8km가 늘어난 거예요. 메이저리그의 최근 21세기 최근 10년 동안 리그 평균 구속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늘어난 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일본도 최근 그 경향을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2015년 대비 작년에 0.9km밖에 빨라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외국인 선수들 빼면 국내 투수들의 구속 증가는 거의 눈에 띄지가 않아요. 투수들의 구속, 물론 투수가 공만 빠르다고 잘 느끼는 건 물론 아닌데 구속 증가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쳤을 때 선수, 투수의 훈련의 과학화, 피지컬을 키우는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법, 투수의 가장 효율적인 힘을 쓰게 만드는 투구 모션의 개발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리그 전체의 구속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작년 이번 겨울에 롯데가 왜 윤석민 선수랑 몇몇 투수들을 미국의 그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이라는 데 보내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은 미국에서 이런 구속 증가의 훈련 방법에 특화된 사설 아카데미로 이제 야구 팬들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은 이런 그 사설 이제 훈련 기관들과 사설 그 외부의 이제 학계의 연구 성과들 이런 것들을 구단 내부로 끌어들여서 투수와 타자의 이제 기량 향상들을 뭐 도입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그런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게 현재 벌어지고 있고 일본도 그 경향을 따라가고 있고 한국은 이제 시작했는데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작년 프리미어 12 때의 그 충격을 또 받을 수 있다. 저는 올 시즌에 이 모든 팀들이 느낄 선수층과 육성의 중요성이 이것이 발전하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데이빗 킴님께서 구속 증가는 한국 리그가 높고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지금 현격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나고 있고. 우리가 작년 프리미어들 물론 투수들 구속 보면서도 깜짝 놀랐고. 그렇죠. 타자들 이 몸 보고도 깜짝 놀랐잖아요. 일본 야구 하면 흔히 생각해도 일본 야구는 다들 옛날 뭐 이치로 니시오카 뭐 이런 선수들의 호리호리하고 그냥 대고 나가고 뭐 이런 야구라고 생각하고 있었 치면서 뛰고 네. 이거. 근데 작년에 일본 야구 대표팀의 그 중심 타자들의 몸은 전부 박병호. 네, 한국 야구가 빨리 현대화 업그레이드를 이뤄야 됩니다. 근데 정말 열받았던 게 전부 박병호인데 아 나만해 다. 아. 키가 아. 몸이 좋아요. 몸 좋아요. 현장에서 충격받고 예, 몸 정말 좋아요. 딱 좋은데 박병호 선수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봐요. 근데 애들이 요래 딱 눈이 이렇게 마주치니까 뭐 저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몸은 타이트해. 딱.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좀 뭔가 필요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일본 지도자들이 왔었잖아요. 그분들 뭐 하신 거냐고요? 그분들이 야구를 하셨던 시대의 일본 야구와 지금의 일본 야구가 다른 거죠. 그 세이버메트릭스 그 미국에 이제 무슨 팬그래프.com 뭐 베이스볼 프로스펙터스.com 이런 그 세이버메트릭스 사이트들에 가면 이 구인 광고들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뭐 LA 다저스에서 베이스볼 R&D 팀의 연구원 뽑는다. 뭐 이런 그 각 구단들의 이제 데이터와 스포츠 과학 관련된 인재들을 뽑을 때 그런데 이제 구인 광고들 많이 내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일본 팀들이 거기다 광고를 내기 시작해요. 우리 구단 와서 일하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도 빨리 광고 냅시다. 예. 아니 저 그 일본 코치 분들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이거 너무 그 특정 코치의 뭐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왜 못해? 오치아이 코치가 오치아이 코치는 일본에서도 1군 코치였잖아요. 그런데 왜 삼성 투수들이 몇 년간 있었는 물론 이제 6선발 그 삼성 왕조의 초기 6선발을 여름에 잠시 이제 하면서 뭔가 한숨 돌리는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평가를 당연히 하죠. 예. 그런데 선수들의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그 뭔가 드라마틱한 기량 발전이라든지 또 구속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연 있었는가? 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는데 이대훈 선수가 같은 팀이었잖아요. 이대훈 선수가 일본에서 같은 팀이었죠. 근데 뭐 거기에서 있었던 뭐 루머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들려왔던 얘기들이 몇 가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다 덮어두고 이대훈 선수가 한 시즌을 거기서 뭐 전반기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후반기에 조금 뭐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의 프리미어십이 그 1기 대표팀에 이대훈 선수 있었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나쁜 습관 우리가 분석해서 이대훈 선수 알려줬잖아요. 우리 팀에서 알려줬 근데 한 시즌 같이 하면서 왜 그 세밀하고 마이크로하게 야구를 본다는 그 곳에서 그렇게 다른 자세로 포크볼과 빠른 볼을 던지도록 한 시즌을 그냥 방치했었을까? 이게 전 너무 궁금해요. 물론 대놓고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물어보기 힘들었겠네. 물어볼 수 없죠. 예. 근데 이제는 더 물어볼 수가 없는데 어쩌면 이대훈 선수가 구단에서 중점을 드린 선수가 그때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왜 안 올려줬지? 자세가 다르다며. 근데 왜 보면 그럼
이대훈 선수 그냥 한 시즌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어 전반기에 잘했으니까 그냥 했던 선수인가 뭐 이런 생각 그냥 그렇습니다. 뭐 언젠가는 저도 한번 물어보면서 답을 찾고 싶은 이야기긴 한데 그 기회가 과연 올까? 확실한 건 이렇게 어떤 용한 지도자가 쪽집게 과외를 해서 딱 이거 하면 너 이렇게 바뀌어. 네. 이 물론 이런 일이 절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가능성보다는 과학과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선수를 기르는 시스템이 훨씬 좋은 육성 성과를 낼 가능성이 특히 앞으로는 더 높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구단들의 승부의 포인트가 될. 근데 뭐 그 일본의 그 구성 늘리는 뭐 있다며 그 프로 팀들의 무슨 뭐 바이오 메카닉인가 뭔가 뭐 그거 뭐 아무튼 그것도 있대, 정확히는 못 듣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니 그 있으면 그거 좀 예 아무튼 우리 팀도 이제 시도하고 있으니까 네, 빨리. 그 드라이브 라인 그 왕첸밍이 마지막에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 플로리다에 아니에요? 있는 다른. 아, 거긴 플로리다예요? 네. 아니 거기는 좀 되게 초라하던데. 근데 그런 훈련들이 뭐 이렇게 큰 장비, 뭐 삐까뻔쩍한 뭐 썸띵이 필요한 게 사실 아니니까. 네, 아 너무 초라하던데. 그 너그레타 코치가 하는 거기도 진짜 네. 완전 이 스튜디오의 한 6분의 1만 한. 네, 되게 조그맣던 네, 동네에서 잡잖아. 네. 네. 아무튼 사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그만 창고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저희는 그거보다 큰 데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하고 있으니까 소진 씨도 오고 예, 뭐 그래야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ESPN을 비롯한 뭐 여러 곳 지금 어떻게 KBO와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ESPN과 중계권 협상 과정이 갑자기 약간 이 실시간 중계되듯이 계속 기사화가 돼가지고 재밌었는데 어쨌든 현재 계속 협상 중이랍니다. 네. ESPN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돈 중계권료를 미리 지불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예, 그 중계를 하고 나서 생길 이제 수익들을 나눠 갖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캐나다 CBC 방송도 문의가 왔는데 뭐 비슷한 제안을 했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KBO의 해외의 중계권 파는 업무 대행을 맡은 회사 쪽에서는 뭐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스탠스로 이제 협상을 처음 당연히 하셨던 것 같고 ESPN이랑은 접점을 좀 찾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예, 뭐 돼야 되는 거지만 뭐 제 생각에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팔아야 될 이해가 있고 또 컨텐츠 확보해야 될 이해가 있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중계권도 중계권인데 그 5월 5일 개막전 때 취재 해외 외신들의 취재 열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재밌겠다. 잠실 개막전에 네. 그 일본 방송 NHK 그다음에 뭐 TV아사히 뭐 주니치 신문 뭐 일본 매체들 엄청 신청했다 그러고 싱가포르의 어느 TV도 신청했다 그러고. 그 알자지라 방송도 아이디 신청했다고 알자지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이슬람권의 CNN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TV 네트워크인데 사실 이슬람권에서 야구가 그리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이 모든 스포츠가 중단돼 있는 세계에서 리그를 재개한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건인 네. 거죠. 그래서 5월 5일 개막 전에는 외신들의 취재 경쟁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 같다. 무관중이지만. K리그도 지금 뭐 팔린다고 그러고. K리그는 예. 이건 저희 그 팟캐스트 쑥덕쑥덕에서 아마 얘기하셨겠지만 해외 중계권 판매 대행을 맡기면서 이미 받았대요. 그게 작년 뭐 가을인가 그렇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만약 지금 받았으면 그때 돈의 몇십 배를 받았을 건데 이미 그때 돈 받고 팔았고 지금은 그 판매 대행사가 유럽 각국에 따로 중계권을 팔아도 그 수익은 고스란히 그 대행사에 묻히더라고요. 야, 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나 조금 아주 수익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쉬운 게 어쨌든. K리그도 그렇고 KBO 네. 리그도 그렇고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수 여러분들이요
세계가 지켜본다고 흥분하지 말지어다. 괜히 흥분했다가 큰일 난다. 그냥 예, 평상시대로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 괜히 또 아 메이저리그가 날 불러 하면서 던졌다가 뺑냈다라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괜히 또 그러면 우리나라의 예, 예, KBO 리그 경기들만으로 이제 컵4가 쭉 구성될 수도 있는. 아 이건 굉장히 재밌는 그런 또 광경도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ESPN이 요즘에 그 뭐지? 웨이크업? 겟업인가? 그 왜 모닝쇼 몰라요. 아 모닝쇼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ESPN이 아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하면서 모닝 토크쇼래요? 네 모닝 토크쇼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미국은 그 저 투데이 쇼도 그렇고 굿모닝 아메리카도 그렇고 아침 프로그램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ESPN이 이제 한 거야. 겟업 해가지고 정말 짱짱한 패널들 붙이고 한 1년 정도 완전히 바닥을 기다가 작년부터 이게 살아났어요. 겟업이 살아났기 때문에 거기다 대거 구조조정도 했죠. 그러니까 저는 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구는 거야? 왜 쪼잔하게 그냥 쉐어하지 말고 그냥 삽시다 인간적으로. 예, ESPN 아침마당 맞아요. 예, 적절한 비유, 적절한 비유입니다. 예. 해외 진출 김칫국 마시고 계신 정우영 캐스터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어, 그런 얘기 있어요? 아. 어디? 우영 씨 콜이 스포츠 센터에 나올 수 있겠다. 아, 괜찮아. 아, 저는 이미 올라왔습니다. 저희 그. 여러 번 나왔잖아. 한동민 굿바이 그때 이미. 예. 그, 좀 괜찮았습니다. 그 반응. 이 캐스터 저 수입해와야 된다. 막 이러고 그런. 나름 저 예 좀 한동민 아. 굿바이 콜이 그때 계획 없었다가 나왔다 그랬나? 그때 아 막 이거 굿바이는 계획이 아, 없었죠. 그러고 나서 했던 멘트가 예 그 다음이 아, 이제 예. 홈 들어오고 나서 예 그 뭐 아무튼 예 굿바이는 자주 하는 거예요. 굿바이 자주 하는 건데 예, 굿바이는 자주 아. 하는 건데 굿바이는 굿바이니까 자주 하는 건데 이제 그 돌면서 한 얘기들은 그냥 뭐라 예. 뭐라 그랬지 그때?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메이저 진출할 콜인데 까먹었어. 뭐라고 했지? 아, 한동민이 이 시리즈의 작별을 구합니다. 뭐 그거랑 SK 와이번스가 이 가을에 가장 높은 곳으로 그거는 간단. 그거는 뭐 별거 아니라 그거는 사실 원래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가을에 가장 깊은을 좀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추구하던 거를 다른 또 캐스터분이 좀 쓰시는 걸 보고 아, 나 깊은 말고 높은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높은으로 바꿨어요. 예,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나온 거라. 예. 아무튼 아, 잠실을 향해 뻗어. 예, 맞습니다. 예. 본인은 까먹었는데. 아, 그거는 이제 굿바이 나오기 전이. 예. 그랬네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BTS의 나라가 아니라 정우영 캐스터의 나라. 이거 뭐야 이거? 아, 내가 쳤나? 이거 내부자예요? 내가 쳤. 아니지. 야, 승규야, 이러지 마, 너! 이거 베이스북, 저, 아, 주간야구 나왔던 그. 아, 그래요? 예, 그. 아, 저기 스포츠와의. 스포츠와의 아, 홍승규! 홍승규 아. 하지 마. 야, 이거 안 돼. 이 지워, 이거 빨리. 큰일 나. 아, 땀났잖아, 이거. 어우, 깜짝이야.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선수들이 흥분한 게 아니라 캐스터 흥분했어 지금. 아, 지금 예 이제 듣고 계신 노래 여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게 그 헬스펠스라는 AC/DC의 노래인데 바로 이 그 트레버 오프만이 등장할 때의 바로 그 90년대에 샌디에이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특히 내셔널리그 팀들의 악몽을 불렀던 지옥의 종소리 예. 마무리 투수의 그 가치를 뭐 확인해줬던 투수죠. 네. 바로 이 선수. 근데 이 앞부분을 좀 조용히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지옥의 종소리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예, 소개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요, 저희가 첫회 들었던 그 엔터 샌드맨의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의
초반의 고 약간의 그 느낌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리베라는 아마도 요 부분을, 그 앞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고 비슷한 노래를 찾았을 것이다. 아,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리베라가 본인의 자서전을 쓴 게 본인이 아니구나. 등장곡을 고르라고 했으면 엔터 샌드맨이 아니라 그 파나마의 무슨 밴드의 라틴 음악을 골랐을 거라고 했어요. 네. 다음에 제가 그걸 들려드릴게요. 아, 클로저에 나오는데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리베라는 그 구단 마케팅 팀이 골라준 메탈리카를 몰라요. 네, 몰라. 네.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음악을 고른 구단 마케팅 팀은 아마도 이 부분을 참고했을 거예요. 그 초반의 그 느낌을 굉장히 참고하지 않았을까. 물론 뒷 부분 들어가면 완전 뭐 보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자, 프로야구 네. 개막전 SBS 어디 중계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LG 부산의 경기 SBS는 5월 5일에 잠실에 갑니다. 네. 서울 방송이니까. 잠실에서. 세계로 뻗어가셔야 될 분이 이거 왜 갑자기 로카로 와? 개막전을 네,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지금 굉장히 저 지난주에 야구장 갔다가 좀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주변에 정말 장사가 잘 되던 치킨집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상태더라고요. 예, 여러분 물론 현장에 나오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추후에 또 야구가 정식으로 개막을 해서 관중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게 될 때 또 많이들 야구장 찾아주시고 주변 상권도 좀 다시 살려주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야구에 산다 제 3구는 여기서 모두 던지겠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예, 제 3구 다 던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전 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